저도 네. 유튜브에서 그렇게 판사 까는 이야기는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래 와가지고 하도 억울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야바이꾼, 뭐, 사기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기꾼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 위조하고 재산, 뭐, 재판 뭉개고 하니 그게 뭐, 그게 사기꾼보다 훨씬 덜하죠, 뭐.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기꾼보다 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다 아다시피 첫째는 이 경우에 대법관들이 선관 후에 사기를 방조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둘째는 contributed fraud, 사기에 기여했습니다. 방조하고 그래서 공모라고 하는 거고 또 독자적으로 사기를 했다고요. 사기를 친 거죠. 예. 증거물 사진을 삭제했다? 그건 증거 인멸을 한 거고. 증거 인멸이고. 예. 그 증거 보관소에 봉인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조죄죠. 투표지 보관소에 봉인을 훼손한 거고. 증거 훼손이고. 또 배추님 투표지를 위조했단 말이에요. 위조죄죠. 증거 위조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건 범죄 집단이다. 추악한 범죄 집단이다. 뭐 하이에나 떼들이다. 그 말까지 했고, 자, 제가 이게 사기꾼의 다름없다가 아니라 사기꾼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는 이유를 제가 드릴게요. 위조 화폐 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 위조범. 화폐 위조범에 대한 형법 조항이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207조, 형법 207조에 보면은 통화의 위조,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징역이구나.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한다. 그다음에 208조. 이런 통화를 취득한 자는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용하려고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9조. 자격정지예요. 이러이러한 일을, 그러니까 위조한 거나 또는 위조 화폐를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무슨 자격정지예요? 이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관은 이거 못, 법관 노릇 못하게 되고요.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화폐를 만든 거 하고 국민의 주권인 투표지를 위조한 거하고 어느 게더 심각한 훨씬 범죄죠? 더 투표지 위조가 중범죄죠. 화폐를 그래서 위조한 것은 경제 질서를 문란시킨 거지만 투표지를 훔친 것은 권력을 훔친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앞으로 형법에 이 투표 위조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해서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겠죠. 예, 지금은 없어요. 투표지를 위조한 범죄에 대한 엄청나게 큰 범죄죠, 그거는 뭐. 이거보다 왜더 심각하고 벌칙도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종신형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를 사형에 처했잖아요. 사형 내지 무기를 처해야 됩니다. 이게 위조 투표를 한 사람은. 얼마나 이게 큰 범죄인지를 참 종이 쪼가리 그런데 그냥 위조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화폐를 위조한 사람도 그 자격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투표지를 위조한 대법관은 당연히 법을 벗어야 되고 내가 지난번에도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은 대장이 2등병으로 강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관 자리에서 대법원에 있는 화장실의 미화원으로 평생을 근무하도록 강등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섭게 다뤄야 돼요, 이것은. 제가 너무 심한 말 했나요? 아니, 그 뭐, 있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난 거니까, 참. 그래서 이 대법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될 죄를 지은 거고. 자, 한번 그런데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대선을 위한 사전 기획 파트만 조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죠. 시간이 좀 많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을 왜 했겠느냐? 제가 볼 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 구태타거든요. 사법 구태타거든요. 친의 사법 구태타. 구태타인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법농단을 통해서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구태타라면은 이게 발각돼서 여차하면은 다 죽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사적일 수밖에 없죠. 필사적인 게. 이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데 이것이 구태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구태타라는. 6.25 그런데 침략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군사 구태타가 아니라 사법 구태타고 그게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구태타일 뿐이지 친의 사법 구태타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농구에서도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뭐풀 코트 프레스라고 하죠. 예. 풀 코트. 뭐 하키에서도 한 1, 2분 남겨놓고 점수가 하나, 두점 치고 있으면은 올코트 골리를 프레싱 하는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올코트 그러죠. 프레싱 하지 않습니까? 수비 없이 그냥 점퍼 공격수가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그런 골리를 형 하고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 근데 그것이 지금 하는 골이 원고 측, 그러니까 민경욱 씨나 지난번에 뭐 어디 경상도에서 했던 거또뭐 이현주 씨 예. 뭐 저기 포기하게 만들고 또 대전 누구도 그랬다고 하고 또 원고 측 대리인 엊그제 뭐 가로세로 연구소 세 사람 뭐 체포해가지고 했던 거또뭐 국토부 관계자들 또 민경욱 씨도 또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저들이 이게 말하자면 풀 코트 프레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발악을 하고 있거든. 이제 차츰차츰 선거 부정 관련해서 여러 사람이 알고 행동에 나서게 되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대법관들한테도 압박을 해서 공동운명체의 그 배를 탄것 같은데, 그럴수록 이게 우리가 찬스가 뭐냐면 이게 하키에서도 그 1, 2분 남겨놓고 골리를 해서 총 공격을 할 적에 문제는 뭐냐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은 골을 더 먹는 찬스가 더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공격하는 데만 신경 쓰니까 디펜스에 호소라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이 지금 1, 2분 남겨놓고 골리 빼내놓고 하는 하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저게 허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분 어제 남겨놓고. 이제 민경욱 체포에 대한 국민일보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한 1300명이 의견을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1300명이 의견을 남긴 건 드물거든요. 근데 1300명 전부가 다 부정선거 밝히라는 거예요. 그 그렇죠. 오늘 들어가 보니까 1300개를 다 지워버렸어요. 의견을.
35개만 남겨놨어요. 낮잖아.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참나. 왜냐면 그래서 여론은 워낙 뭐 조작을 많이 하니까 여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의견을 댓글을 상세히 봤죠. 다행히 내가 그래서 제가 댓글 중에서 한두번 정도 나눠서 방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나 참. 이제 뭐 마무리하자면은 지금 이제 시츄에이션이 이러할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항해서 국민 저항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도 배춧잎 국민 저항 운동이라고 하면 돼요. 배춧잎 아주 좋네요. 저항. 배춧잎 국민 저항운동. 예, 배춧잎 국민 저항운동. 영어로도 National Cabbage Resistance. 오, 멋있네요. National Cabbage Resistance Movement. NCR. 예. 그 전에 그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데서도 무슨 혁명할 적에 그 무슨 이름이 있어요. 무슨 장미 무슨 장미 혁명 뭐 운동 이렇듯이 뭐,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이 National Cabbage Resistance Movement. 레지스턴스 예 캐비지가 이제 양배추, 배춧잎이 예, 배추, 예. 상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배춧잎은 알고 있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 배추님은 알고 배춧잎은 있다. 알고 있다. 서부전선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춧잎을 특검하라. 배춧잎이 여기 알고 가만 있으니까 계시면 배춧잎을 특검. 지키타님이 인터넷 뉴스 자체에서 댓글을 삭제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 이게 대단하대요. 그 국민일보에 예, 민경욱 의원 측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그냥 그 강남서 의견만 한 민경욱을 구속할 예정이다. 그걸 올려놨더만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거기 그냥 막 긴가민가했던 사람들도 아 이게 있는 저놈들이 부정선거했구나.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던 몇만이 봤던데 오늘 또그 다행히 두번 나누가 방송 만들어놨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까 1300명 가운데 없어지고 오전에 있었는데 오후에 그냥 35명만 남겨놨는 거야. 아, 이놈들 정말 이제 댓글까지 삭제라니까 나쁜 놈들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고 우선 엊그제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선거에 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찬성하는 사람이 43.4%, 반대가 30.4%,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했다 58.2%, 아니다 11.2%. 이게 뭐 이런 여론조사 예. 나왔다니까 여론도 많이 변했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장애 요인이 이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준석이 엊그제 뭐그 블랙시위 하는데 갔다가 마이크 대니까 뭐 그런 얘기 부정선거 얘기 하지 말라고 또 이따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놈은 제가 볼 적에는 저쪽에서 심어놓은 새작이 아니면 이게 정신 지체자예요. 우리 벽을 여기 애들 봤으니까. 여기 그 애들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적에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뭐라 하면 멘털리 리타디드라고 그러거든요. 리타드. 멘털리 리타디드. 정신적으로 좀 지체한 놈이라고 하는 짓이 꼭 그렇고 또이 배춧잎은 알고 대선 있다. 야당 유력 후보들도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그 법조인들이거든요, 다. 법조인이더라면 이게 참.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이게 사법 구태타거든요. 구태타가 났는데도 이게 구태타인지 모른다? 딴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한심한 놈들이죠. 근데 이 참. 황교안 대표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구태타적 성격의 성격이라고. 큰일이라는 걸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이 검찰 조사했다는 사람, 감사원장 했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사법 구태타가 일어났는데도 이게 구태타인지 무슨 뭐 어디 시장에서 싸움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국가를 지도하겠다고 하는 건지 또 알죠? 또 경선 하는데
뭐 역선택을 허용했다고 하잖아요. 역선택. 앞에다 역을 붙이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란 나쁜 선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을 망가지게 하는 투표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첫째는 우리 측을 해코지하려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야비한 일이라고요. 네. 역선택하는 놈들이. 그렇다고 첫째는 해서는 안될 나쁜 짓이거든요. unlawful한 일이라고. 그렇다고 그런 짓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선거 부정을 얘기할 적에 유령투표 얘기를 했잖아요. 유령투표자가 유령투표를 한 것처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저 역선택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런 나쁜 놈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끔 하는데 그 나쁜 짓이라는 건 유령투표나 같은 나쁜 짓이거든요. 근데 유령 투표는 누군지 모르는 놈이 투표하게끔 하는 건데 이것은 멀쩡한 놈이 민주당 투표할 놈이 이쪽에 와서 해코지하는 투표를 하는 것을 얼라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 유령 투표에 비유하면 이것은 조폭 투표예요. 조폭들 보고 투표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이 야당이라는 것들이. 그렇다고, 야당 후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머리가 이따위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눈치를 보는 막힙니다.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눈치를. 아니, 이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글쎄. 그렇게 뭐 원칙도 없고 뭐다 그냥 그런 거죠. 나를 해칠 목적으로 조폭 보고 아주 당당하게 투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거 때 유령 투표는 뭐 숨어서나 했지. 이거는 아주 떳떳하게 예, 저 나쁜 투표를 하라는 뜻이라고요. 자간 이런 형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되고 지금 시추에이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1, 2분 남은 시각에 저놈들이 발악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틈새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회를 잡을 찬스가 있는데